저는 옛날에 노래를 좀 했어요. 지금은 낚시하고 있어요. 낚시요? 그쪽은요? 고등학교 3학년. 3학년? 네. 수능 봤어요. 오. 대학을 좀 승강기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게 돼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쪽 대학을 가면은 졸업을 하면 바로 취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용직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돈을 벌면서 빨리 아버지를 일을 관두게 하고 싶어서 가게 되었어요. 부자시네. 그 노래방에서 그 사실 그렇죠. 우리 그 보셨나요? 예, 파파죠 맞죠? 봤어요. 예, 우리 그 청소년들이 이제 앉아 있고 예, 이제 가수분들인 걸 모르고 이제 그 노래를 듣고 이제 하는 리액션이라든가 이런 거죠. 네. 문득 벌새라는 영화를 보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중학생 소녀 둘이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는데 한 명은 이제 그 소녀 선배를 동경하는 그리고 선배는 이제 되게 긴장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왜 지금은 노래방 가고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렇지 않은데 그래도 어렸을 때 그 인테리어도 되게 그 올드하고 네. 화려한 곳에 친구들 소수랑 노래를 부르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장면을 보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내가 낯설게 하늘만은 불렀던 그 시대의 가수들이 나와서 그때 나와 같은 모습을 한 중학생들이 옆에 앉아서 노래를 불러주는 거죠. 예전 노래방 생각나시죠? 학창시절에 우리 다 나죠 나죠. 아, 아직도 그때 그 아쉬움이 타겟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노래를 들었으면 하는 타겟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김장훈 형님의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세상이 흔들리는 그대를 보면 세상이 그대를 없는 거야 이 친구가 어디 간 거야. 순간적으로 울컥했는데 제가 입시하면서 좀 힘들고 그럴 때 SNS 보다가 어떤 분께서 이 노래를 부르시는 걸 보고 엄청 좀 죄송해요. 그동안 고생했던 게 생각나기도 하고 진짜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부르셔서 아 진짜 저까지도 너무 행복하고 뭔가 희망적으로 바뀐 것 같고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내가 오히려 감동 받았네요. 내가 사실 내가 이 노래 만든 사람이거든요. 네? 이 노래